아프리카 TV에서 활동 중인 인기 BJ 쏘대장이 예상치 못한 소식을 전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BJ 쏘대장은 아프리카 TV와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인터넷 방송인인데요. 지난 27일 아프리카 TV 게시판에 돌연 공지를 올렸죠. 쏘대장은 해당 공지를 통해 숙소 오자마자 바로 잠들었네요 라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너무 피곤해서 방송을 못 켜서 죄송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내일 28일이 마지막 방송이다. 일요일까지만 하고 다른 플랫폼에서 방송하려고 한다라며 제가 전에 있었던 곳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쏘대장은 과거 트위치에서 아프리카 TV로 이적한 바 있었는데 다시 아프리카 TV를 떠나 트위치에서 활동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가기로 했다. 28일 LCK 결승 끝나고 인사드리겠다. 감사하다 라고 글을 끝맺었죠. 앞서 쏘대장은 2019년 8월 27일 트위치를 통해 쏘입니다 라는 닉네임으로 처음 활동했었는데요. 이후 2020년 5월 19일 아프리카 TV에서 쏘대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이적했습니다. 이적 당시 아프리카 TV를 떠나 트위치로 옮긴 인터넷 방송인이 많았었지만 트위치에서 아프리카 TV로 역유입 사례는 흔치 않은 일이었죠. 어쨌든 아프리카 TV로 이적 후 활동을 시작했던 쏘대장은 크고 작은 논란에 시달리기도 했었는데요. 쏘대장은 타인이 만든 눈사람을 함부로 부셨다는 논란에 비롯해 프리미어리그 축구팀의 리버풀을 전범풀로 비하했다는 자막을 사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쏘대장은 논란이 되는 해당 영상들을 모두 지우고 편집자가 그만두기로 했다며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이처럼 크고 작은 논란이 있었지만 아프리카 TV BJ 대상에서 신인상을 받았던 만큼 이번 이적에 대해 시청자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죠. 시청자들은 다른 플랫폼에서도 항상 행운이 따르길 아프리카 TV 돈 안 돼서 떠나시는 건가요? 돈 때문에 가는 거 아니라고 합니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